네, 시청자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이데일리 온 라이브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자분들께서 방송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요. 실시간 소통방에 글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이야기들 시원한 해답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께서는 저희 소통 함께 하시면서 궁금증 해결해 가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또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에는요. 이데일리 온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파트너님과 시장에 대한 이야기와 주목해 볼 만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지금 금투세 폐지와 관련된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폐지에 좀 동의하는 그러한 발언을 하면서 시장에 좀 기대감이 들어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정말로 초당적인 합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네. 보셨나요? 일단 금투세법이 우리 그 증시에 차지하는 비중, 그러니까 이 심리적으로 차지하는 네.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거액 자산가들,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 시장에 연말돼서 주식을 팔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이 부분이 좀 투심을 많이 위축시켰던 요인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야가 초당적으로 이제 합의를 해서 일단은 이번에 이제 폐지하는 걸로 가기로 한 이상. 여기에 대한 이제 심리적인 위축되는 부분들은 이제 사라졌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시장의 발목을 잡던 이슈 중에 하나인 금투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 지금 미국도 대선을 하루 남겨둔 상황입니다. 이렇게 미국 대선이라든가 FOMC 회의 이런 불확실성이 하나, 두 개 해소되게 된다면 국내 증시도 좀 긍정적인 방향성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볼 텐데요. 그렇다면 우리 시장 오늘장 분석도 조금 더 자세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증시부터 볼까요? 네. 지금 미국 증시에 보면 모든 걸 차지하고 있는 게 다 이제 미국 대선입니다. 아, 맞습니다. 이제 하루밖에 안 남았고 이 대선에서 해리스가 돼서 민주당의 정책이 그대로 이어질 것이냐 아니면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재집권하면서 전 세계 경제가 다시 한번 불확실성에 빠져버릴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이 논의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그 금요일, 토요일, 그러니까 금요일과 목요일 장을 보게 되면 미국 기업 실적을 발표하면서 특히 MS와 메타가 나름대로 괜찮은 실적을 내놨지만 가이던스 쪽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이 전체적인 시장에서 빅테크 중심으로 차익시현 매물을 쏟아내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정리해 준 건 또 애플의 실적 발표였죠. 애플이 아이폰에 대한 판매량을 좀 늘려가는 걸 숫자로 보여주면서 나름대로 시장의 안심을 좀 가져왔고요. 또 한편으로 이 애플이 소프트웨어 이미지 업체를 인수하는데 약 2조 원의 현금을 쏟아붓겠다고 발표하면서 그만큼 시장의 유동성을 쏟아붓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급락 후에 다시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게 모두 미국 시장이 미국 대선이라는 불확실성 앞에 놓고 모두가 다 긴장하고 하면서 이런 불확실성이 미국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 엔비디아가 다우지수에 편입이 되고 인텔이 다우지수에서 빠지는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인공지능 AI가 지배하는 시대, 이 시대적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여기다가 이 엔비디아의 이 다우지수 편입은 말 그대로 이제 이 기존 시장을 지배했던 반도체, 즉 CPU, 그러니까 PC 중심의 이런 반도체들이 이제는 인공지능 AI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겠죠.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내일 대선이 어떤 결과에 나오냐에 따라서 그 이후에 시장 방향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미증시 그러니까 특히나 미국 대선 상황에 대해서 지금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결과가 나온 다음에 시장의 방향성이 확정이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증시에서 체크해 볼 만한 포인트 또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해 볼 텐데요. 우리 시장 좀 유동성이 굉장히 메말랐다 이러한 네. 생각도 들고요. 우리 시장 좀 어떤 부분 보고 계십니까? 네. 미국은 기본적으로 지난번 그 FOMC 회의에서 한번 빅컷으로 금리를 네. 50베이시스포인트만큼 한번 낮췄습니다. 하지만 저희 한국은행은 그러지 못하고 있죠. 이게 원화 가치가 138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전반적으로 원화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화 가치가 오르면 그만큼 수입 물가가 올라서 국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이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지금 한국은행이 또 기획재정부가 인정을 하지 않지만 직접 외환 보유고를 하면서 시장에 개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고 있는데 1380원대에 대한
이 싸움이 아주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원달러 환율이 1380원에 가까이하면 가까이 할수록 어디선가 뭉칫돈으로 달러가 쏟아져 나오면서 이거를 그 다시 끌어내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여기에 따라서 우리 한국, 그 한국은행이나 이 기획재 정부도 이 원달러 환율 방어에 너무 매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좀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을 지배하는 가장 큰 그 요인은 역시나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인데요. 지난주 그 미국, 그 북한이 ICBM을 발사하면서 미국이 우리나라의 전략 자산들을 전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많이 올라가고 긴장가격이 올라갔는데요. 그러면서 또 외국인 투자가들이 또 시장에서 순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게 원달러 환율을 밀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은행과 기업, 기획재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이 의심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이 원달러 환율, 즉 이제 이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로 촉발된 이런 위기가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리고 삼성전자가 드디어 실적을 발표하면서 엔비디아향으로 이제 HBM을 올 하반기 연말에 가서는 납품할 수 있을 거다라는 뉘앙스의 실적 발표에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삼성전자가 이 SK하이닉스가 독점하고 있는 엔비디아향 HBM3에 대해서 이 시장에 진출하는 것으로 SK하이닉스는 독점이 깨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가 지금 당장은 엔비디아에서 조건부로 납품을 시작하는 걸로 그 물량이 크지는 않겠지만 SK하이닉스가 기존에 누려왔던 그런 독점적 지위를 그 어느 정도 잠식해 들어갈 수 있는 그러면서 내년을 그 어떻게 보면 희망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는 연기금 중심으로 윈도우 드레싱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난번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초 대비해서 낙폭이 큰 지수 관련 대형주들은 한번 관심을 갖고 보시면 연말에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네, 그렇군요. 금토살 폐지 동의 입장을 발표했기 때문일까 오늘 양시장이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우선 특징적인 게 코스닥 시가총액 35위권 내 모든 종목이 일제히 상승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지수단에서 굉장히 흐름이 좋은데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섹터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섹터 어떤 거 꼽으셨을까요? 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건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이 지정학적 리스크는 모든 호재를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요인이죠. 지금 금투세 폐지 같은 경우 투자 심리에 네.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거는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를 봤을 때 개인 투자자 중심의 코스닥 지수가 더 큰 상승폭을 나타낸다는 데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지정학적 리스크는 이러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그런 요인입니다. 특히나 요번에 정부에서 이제 북한군의 그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 미국과 나토가 이러한 부분의 국제전을 경고하고 나섰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부가 이제 우크라이나에다가 이 파견팀을 보낸다는데 여기에 실제로 탄약 관련 업무자가 포함됐다는 사실이 뉴스 속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155mm 포탄 같은 이런 무기를 직접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시장에서는 이게 이미 퍼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한일단조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155mm 포탄을 그 포탄에 이제 사용되기도 하고 또 신궁과 청궁 같은 지대공 미사일을 여기에 탄두 구조체를 제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혜주이긴 한데 이 한일단조는 이미 이전부터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많이 급등했던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점 대비해서 지금 차익실현 매물이 흘러나오고 있는 건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24시간 내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단시키겠다고 말을 해왔고 그러한 것들이 일부 영향을 미치면서 이러한 불확실성이 한일단조의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일단조처럼 급등했던 종목은 고점 대비해서 50% 정도 조정을 받았을 때 그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주가 하락이 멈춘다면 그다음에는 한일단조 같은 경우는 실제 포탄을 보내준다면 이건 실적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안입니다. 처음에는 우리 한국군이 비축하고 있는 비축 그 포탄을 보내주겠지만 결국은 그 보내준 양만큼을 새로 생산해서 채워넣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한일단조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역시나 여전히 남아있는 지정학적 리스크, 방산 관련 기업들 가운데 한일 단조 언급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로 좀 우리가 자세히 확인해 볼 만한 섹터가 엔터주들 오늘 오랜만에 강한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엔터주들 좀 확인해 볼까요? 그 엔터주들도 이게 그 중국 소비주에 포함되는 종목들입니다. 네. 특히나 이제 중국이 한알령을,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한알령을 하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 중국 가서 중국 시장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면서 돈을 많이 벌어왔었는데 특히 화장품 같은 경우는 순식간에 그 시장을 대부분 다 빼앗겼죠. 그리고 이 엔터주에 들어가는 우리 아티스트들이 중국에 와서 한번 광고를 찍으면 국내에서 한 10억, 20억 벌 걸 중국에서는 100억을 벌어옵니다. 그만큼 우리 엔터주들에게는 중국이라는 게 굉장히 큰 시장인데요. 그 시장에 요번에 이제 한알령이 해제될 수 있다는 또 기대감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중국에 대해서 이제 무비자 입국이 허용이 되면서 15일 미만이지만 이러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과 좀 더 가까이 지낼 수 있고 그런 기회에 이 엔터주에게도 기회가 있을 거라는 말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근 들어서 이 YG 플러스가 이제 음반과 앨범을 유통하고 있는 이 로제의 아파트라는 노래가 말 그대로 이제 미국 그 빌보드에 바로 순위 차트에 들어가면서 바로 이제 그 8위까지 올라갔죠. 그리고 이 베이비 몬스터라고 YG 엔터에서 이제 키우고 있는 이 여성 아티스트 걸그룹인데요. 여기가 나오자마자 이제 그 이 드롭이라는 노래가 굉장히 좀 히트 조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것들을 다 조회해 봤을 때 이런 YG 플러스가 나름대로 엔터줄 중에서는 그 실적이 실질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죠. 물론 YG는 지난번 이 로제의 아파트가 처음 나왔을 때 한 일주일 동안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그 차익 실현 매물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일 단조와 이 YG 플러스는 모두 주가가 급등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급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실적과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YG 플러스는 이 로제의 앨범과 이 음원을 유통하는 회사고 또 베이비 몬스터의 신곡도 여기서 앨범과 음원을 유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수익이 YG 플러스에 모이게 되는 구조죠. 실질적으로 YG 플러스는 3분기보다는 4분기 때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제도 4분기 때 실적 이제 이 활동을 시작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12월 초에 이 로제의 정식 앨범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YG 플러스가 지금 당장은 싸게 살 기회를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는 게 요 지금의 그 주가 급락을 그 이 저가 매수의 기회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하는 때이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엔터주들 전반적으로 시세 내고 있는 가운데 YG 플러스 같은 경우 기존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은 좀 매도 물량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조정을 매수의 기회로 삼고 좀 눈여겨보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시장을 좀 움직이는 가장 큰 이슈가 중국의 무비자 허용과 관련된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투자 포인트 짚어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중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한 방문을 하게 되면 기존에는 네. 비자를 내고 비자를 내는데 돈 일정 규모 5만 원 이상 돈을 내야 되고 그리고 일주일 이상 기다렸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빠진 건 직접 그 대사관을 가서 인터뷰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번에 15일 미만의 방문에 한해서는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하게 저희 나라가 이제 그 명단에 들어갔는데요. 그렇게 되면 지금 예상하기로는 현재 중국 방문에 거의 두 배 가까이 이제 방중 인원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이 인원 중에 20대, 30대의 젊은 인원들의 이 배낭여행 같은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특히 대도시가 아닌 중국의 중소형 도시들로의 방문이 늘어날 거라는 말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중국 항공노선을 갖고 있는 항공사들 그리고 중국의 여행사 이 중국 관련된 여행 그 상품들을 갖고 있는 여행사들의 주가가 이제 많이 오를 텐데요. 실질적으로 여행사들 중에 뭐 노랑풍선이나 뭐 이런 참 좋은 여행 같은 경우 중국 쪽 상품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개장과 함께 상한가로 올라 버렸습니다. 그리고 항공사들도 지금은 당장 중국 노선을 많이 줄여놨기 때문에 이거를 늘려가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이 중국 쪽 노선을 늘려가는 건 저희 저비용 항공사들, 중단거리 노선에 특화되어 있는 항공기들을 갖고 있는 이 LCC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죠.
기존에 일본 쪽 노선을 많이 늘려놨던 걸 이제 중국 쪽으로도 노선을 확대해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에 따라서 이 중국 쪽 노선의 이 무비자가 내년 12월까지이기 때문에 이 내년 초에는 이 중국 쪽 여행 상품이 본격적으로 쏟아나오고 중국 방중을 하는 그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항공주와 들어오고 이 여행사들이 그 특히 시장에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뭐 항공주, 여행주 오늘도 항공주를 좀 강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중국과 관련돼서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이와 연동돼서 중국 소비주들 같은 경우에도 오늘 반응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가 앞서 이야기했지만 엔터주도 중국 관련된 소비주고요. 지금 중국 내수 진작에 대한 기대감이 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체크해 봐야겠죠. 네. 이 11월 11일 날 광군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말 그대로 이제 그 소비를 하기 위해서 미친 듯이 이제 키보드를 눌러대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작년 11월 11일 날 광군절은 좀 망쳤습니다. 그래서 네. 올해는 중국 기업들도 많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특히나 중국 정부가 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소비 진작을 해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그 상무위원회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발표를 할 거라고 하는데요. 그게 직후에 이제 광군절이 열리게 되죠. 그래서 중국 소비주들이 이번에 꽤 큰 재미를 볼 것이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중국에도 대규모 많이 투자를 해놓은 상태에서 이번 기회에 중국에다가 화장품을 대규모로 판매하기 위한 전략도 세울 게 있어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에서 이런 소비 진작을 위한 정책이 나오면 그 수혜를 가장 많이 받는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또 3분기 좋은 실적을 발표했는데 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실적이 괜찮았습니다. 중국에 대한 소비 부양책에 힘입어서 앞으로 4분기 실적도 괜찮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중국과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 섹터군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공략주 역시나 중국 관련 종목일까요? 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일단은 중국하고 항공노선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처음 생길 때 대한항공하고 경쟁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중국노선을 먼저 배정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이 합병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국노선에, 중단거리 노선에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은 제주항공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제주항공은 중단거리 노선 항공기들을 가장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중국 노선을 늘려갈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고 또 그런 능력도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일본 중심에 편향됐던 그리고 최근에 동남아 중심으로 늘려왔던 것들을 이제 내년에는 이 중국 노선을 늘려가는 쪽으로 바로 노선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제주항공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큰 그런 상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중국 제주항공은 매수가 한 9천 원 정도로 예상해 보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8,500원, 목표가는 13,500원 정도를 목표로 잡고 일단은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공략주는 제주항공이었습니다. 목표가, 손절가까지 잡아주셨으니까요. 가격 밴드 잘 참고하셔서 시장 대응에 맞춰서 종목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